공지사항 시간입니다. 먼저 소중한 여러분들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초심을 유지하겠습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밑에 댓글로 요청해주시는 컨텐츠를 저희가 직접 선별하여 특집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어떠한 요청도 가능하니까 다양한 요청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에는 가수 겸 배우 B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B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B는 2017년 김태희와 결혼하면서 당시 큰 이슈가 됐었죠. 1998년 6인조 그룹인 팬클럽으로 데뷔를 했었으나 인지도가 없어서 뜨지 못했고요. 박진영이 눈에 띄면서 2002년 나쁜 남자라는 곡으로 솔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신인상을 휩쓸고 예능과 드라마에서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B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였기 때문에 물론 한번 논란이 좀 많이 있긴 했었지만 옛날에 나쁜 남자 이외에도 뭐 I'm Coming, 뭐 It's Raining부터 해서 레인즘, 널 붙잡을 노래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들이 많았고요. 사실 제가 B 때문에 또 옛날에 춤을 또 많이 췄었기 때문에 굉장히 B가 롤모델이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B가 지난 5일 방송되는 MBC 월화 드라마인 Welcome to Life 제작 발표회에서 1인 2역을 맡아 두 가지 인생을 살고 있는 연기를 한다고 또 밝혔는데요. 이어 그는 검사 변호사이며 때로는 한 아이의 아빠 남편이었다가 때로는 싱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평행세계에서 부부를 같이 호흡을 맞추는 임지연에 대해서 정지훈은 임지연에게 정말 많이 놀랐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오는 배우는 본 적이 없다. NG를 내는 걸 몇 번 못 봤고 그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애드리브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보고 있다. 호흡은 잘 맞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비가 나오는 드라마 옛날에 했던 풀하우스 여러분들 아시나요? 굉장히 옛날 드라마인데 풀하우스 때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봤던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 또 드라마를 찍는다고 하네요. 또 정지훈은 아내인 김태희가 이번 작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질문에 드라마보다 이게 헤드라인이 될 것 같다고 웃음 뒤에 굉장히 응원해주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5일 방영된 이 드라마를 본 대중들은 재밌기는 하다, 비 연기 잘한다, 연기가 엄청 늘었다고 본다, 비 연기 잘하네요, 몰입돼요, 이 캐릭터가 아주 잘 맞네요, 표정 연기도 좋고 소리도 좋은 것 같고 대박 날 것 같다 등 앞으로의 드라마 전개를 기대하는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자, MBC 월화 드라마 웰컴 투 라이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이고요. 굉장히 또 화제가 돼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